투자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죠. 그럼에도 금융투자 상품 피해 분쟁 조정 결과 투자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부실한 운영과 판매에 대해 철퇴가 내려진 셈인데 금융투자업계 그간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원금 100%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 상품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금감원은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 구조, 위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 부실하게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에 대해서는 라임의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판매 직원은 70대 주부의 투자 성향을 적극 투자형으로 이미 기재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는 98% 부실이 발생한 라임 무역 펀드를 팔기도 했습니다. 판매사 등은 이번 분조위 결정 통보일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개인 투자자 500명, 법인 58개 사에 대한 최대 1,611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사기 혐의 등으로 환매가 중단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판매사 간 희비가 엇갈리는데 투자자들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운영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판매사에 대한 투자자의 굉장히 큰 책임감을 지우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금감원도 펀드 계약 시점에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 등을 할수 있다고 밝혀 옵티머스 펀드 100% 보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일부 판매 직원들 사이에 불안전 판매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숨죽인 채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소비자 권익을 우선하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전체 관행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사모펀드를 둘러싼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은 금과 달러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증시마저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믿을 건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뿐이라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강남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랭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모펀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사모펀드 전반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거가 요새 사모펀드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 이후 현재까지 사모펀드 순자산 총액은 2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강남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금과 달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추가되고 증시마저 횡보세를 보이자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금과 달러밖에 없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자닌도 몇번 터진 적이 있었고 라임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옵티머스 사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도는 좀 많이 급감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고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해서도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달러나 금에 대한 선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달러화 상품에 대한 투자도 늘어 6월 달러 ETF 거래량은 전달보다 62% 증가했고 한국 금거래소의 금 매입량도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에 비해 28배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금을 주목할 것을 조언합니다.
하반기에 저는 이제 금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900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대점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제 안전자산인 금이 매력에 이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때 강남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과도 같았던 사모펀드가 연이은 사고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과 달러 같은 보다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선호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